진짜 이게 약간 좀 희귀 파충류의 거의 최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혓바닥도 되게 내리는 많이 그리고 진짜 꺼내놓으니까 포스가 장난 아니네. 얘가 두상이, 두상이 되게 멋있어요. 아좀 못생겼다 말하는데.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예전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구독자 사연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샵 사장님이시더라고. 대형종도 많이 키우시고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만 모셔볼게요.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지금 대형 파충류 위주로 하고 있는 멈춰 파충류의 지성윤이라고 합니다. 잠깐, 멈춰 파충류? 네, 멈춰 파충류. 멈춰는 뜻이 하지 말란 뜻 아니에요? 파충류 멈춰 하면 키우지 말란 뜻이잖아요. 아니, 이제 뭐 지나가시던 분들 멈춰서 보고 가시라 이런. 아, 왜 멈춰서 보고 가란 뜻이에요? 네. 파충류 키우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아, 네, 키우셔야죠.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et's get it! 와, 이거 큰 사육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 사육장들 꽉 차 있고, 진짜 대형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엄청 커요. 샤시로 제작했네요, 보니까. 네, 주문 제작한 겁니다. 아, 주문 제작한 거예요? 네. 아, 그 또 주문이란 그 단어가 더 중요한 거죠, 맞죠? 아, 맞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플렉스했다. 네, 플렉스했다. 네. 와, 이 사바나 엄청 크네요. 네, 이 친구 제가 제일 아끼는 친구입니다. 와, 얘 몇 살이에요? 이 친구 한 3살 정도? 사바나 모니터 키워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똥 냄새는 정말 심하고요. 그 잠깐만,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첫 멘트부터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 그래도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네, 구독자분들한테. 아, 솔직하게? 네. 오, 정말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되게 재밌어요. 아, 재밌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재밌죠? 크레 레게처럼 사육장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끼고 네. 살 수 있는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 개가? 아, 강아지처럼? 네, 강아지처럼. 아, 강아지처럼. 아, 핸들링 되나 역시? 아, 네, 이 친구 핸들링 되나. 선생님 한번 앉는 모습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많이 커요, 얘가. 근데 진짜 엄청 순하네요, 보면. 네, 이 친구는 제가 좀 자주 만졌어요. 오, 우리 집 터들보다 더 순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대형종의 묘미는 또 이런 핸들링 하면서 키우는 거. 네, 그리고 일단은 네. 밥 먹는 게 일단 시원시원하니까. 사실은 우리 영상 찍기 전에 피딩을 하고 지금. 아, 네, 맞습니다. 밥 안 먹이면 애들 사나우니까. 네. 밥 먹이니까 엄청 순하네요, 진짜. 네, 밥 먹이면 그냥 천사예요, 애들. 아, 천사? 네. 그것도 오바 같은데.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어, 진짜 큽니다. 진짜 완전 애완동물 느낌이 나긴 나네요. 네. 혹시 주인 알아보고 일어나요, 얘는? 아, 그런 건 없고요. 맞죠? 그냥 한번 물어보고요, 저도 아는데. 네, 근데 좀 알아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어떤 분이 레이스 훈련하는 걸 봤는데 오, 네. 이 친구가 나오고 싶으면 이렇게 오른쪽 팔을 들더라고요. 진짜요? 반복 훈련 통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오, 얘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 얘는 그냥... 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따 한번 넣어주고. 오, 여기는... 이 레드 태그네요. 완전 쌍꼬맹이네요. 네. 얘는 핸들링 안 되죠. 네. 아유, 막 난리게 난리.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격도 안 좋아 보이네요. 약간 눈매가 이게 보여 모니터에 눈알 굴리는 게. 애기라서 네. 겁도 많고 예민해가지고. 그렇죠. 시력이 좀 많이 의존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면. 지금 동공 보면 저 쳐다보고 있거든요. 정말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기분 나빠서 제가 안 찍어. 아, 네. 팔분은 뒤에 많으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오, 여기도 사육장 크기가 이게 영상 카메라상으로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웬만한 어린이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예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작업을. 아, 가끔씩 들어가서 주무신다고요? 아, 네, 작다 보니까. 미치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저는 주무신다고. 유튜브 좀 욕심이 좀 있으시네 보니까. 아, 네. 진출해야죠. 친구는 블루태그고요. 아, 블루태그. 우다, 이거 뭐 밖에 꺼내니까 진짜 예쁘네요. 친구는 제가 키우는 겨울이. 피부 질감 너무 좋네요. 예. 네, 진짜 부드러워요. 사장님이 좀 약간 애지중지하게 키운다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드네요. 예. 이게 태그는 키워보시니까 뭐 특징 같은 거 뭐 어떤 거 있던가요? 생각보다 고습을 필요로 해가지고. 아, 습도를 많이 올려줘야 네. 된다? 고습이 안 되면은 탈피를 네. 좀 못 해가지고. 아, 탈피 때문에? 네. 혹시 좀 매력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친구는 일단 얼굴부터 그냥. 아, 잘생겼다. 네, 난 이뻐 이러고. 아, 얼굴이 잘생기긴 했는데 카메라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앞에 있으니까 좀 경계하는 듯한.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 정도로 지능이 높나요, 태구가? 네, 얘네는 뭐 화장실 네. 가리기도 하더라고요. 아, 화장실을 가린다고요? 저희 애들은 아니고. 아, 이쪽은 애들은 아니고? 네, 저희 애들은 못하고 아, 그런 거. 얘들은 뭐, 태구는 뭐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럼 이 똥똥한 배. 아, 배? 네, 만지는 맛이 아, 끝내줍니다. 아, 그딴 거 지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똥똥해서 그게 매력이라는 건 좀. 일단 이 친구들도 밥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먹으니까. 아, 피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다? 네. 그냥 던져주면 다 먹으니까. 네, 완전 쉽습니다. 네, 그 잘못하면 또 비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육자분들이 네네. 야채, 과일 이런 거 잘 조절해 주셔서. 아, 태구는 잡식이라서 야채, 과일도 잘 먹어요? 네, 야채, 과일도 되게 잘 먹어요. 와, 그냥 완전히 그냥 개네요, 얘는. 네, 완전 개예요. 개 같은 농담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사장님, 이 대용종에 왜 빠지시게 된 거예요, 이게? 임무는 비어디였는데 사바나 모니터 키우고 그다음에 알고스 모니터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대용종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파충류 몇 살 때 시작하셨어요? 저는 10살 때부터 키웠습니다. 10살? 네. 지금 몇 살이시죠? 지금 21이니까 햇수로 한 11년 정도. 와, 지금 21살에 패기 있게 샵을 차리신 거네요. 네. 지금. 일단 질러보자. 네, 일단 질러보자. 군대는요? 내년에. 축하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비어디 입문했을 때 그때 막 인터넷 찾아보고 하다가 네. 이제 사육장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좀 김군님네 와 이게 지금 21살이시니까 네.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네네. 아 그때 초등학생 고객이 지금 커서 샵 사장이 된 거네요. 네. 와 조져놨네요. 시간 겁나 빠르네. 역시 파충류 꿈나무들이 자라서 이렇게 또 샵 사장이 되는구나. 네. 어쨌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야. 요쪽에도 또 태고 있고요. 네르태고 아니면 전부 다 대용종들. 그다음에 여기 엄청 특이한 거 있는데 이름이 힐라몬스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종은 아닌데 오 잠깐만 핸드백 하시려고 지금 잠깐 끼고 계시고 아 네. 오 이거 꺼내주신다고? 아 네. 이 정도면 기본이죠. 이야 살아있네요. 힐라몬스터 핸드백 한 거 처음 봐요 저 지금. 얘가 독이 있죠? 네, 이 친구 턱 아래 네. 독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는 힘도 엄청 세요. 그러니까 얘가 치악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그렇게 세진 않죠? 네, 사람한테는 네. 세진 않은데 네. 작은 설치류나 조류들한테는 좀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누가 봐도 몸 색깔이 나 독 있다 무당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 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뭐 신진대사가 좀 느리다고.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도 느리고 밥 주기도 되게 길어서. 그러니까 대사가 느리다는 거는 그만큼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한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먹이는 육식이죠, 얘들도? 네, 이 친구들 육식. 완전 육식. 네. 얼굴 쪽에 근육을 보니까 치악력이 딱 세게 생겼어요, 보면. 한번 털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장갑 끼고 물려봤는데 한번 네. 실수로 진짜 밟는 느낌. 발로 밟는 느낌? 발로 이렇게 기려 밟는 느낌이라고. 와, 그래서 이렇게 장갑 끼고 만지시는구나. 네, 이 친구 위험해서. 키워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관상용. 네. 진짜 이게 약간 좀 희귀 파충류의 거의 최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혓바닥도 되게 내리는 많이 거리고 진짜 꺼내보니까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두상이 두상이 되게 멋있어. 아, 좀 못생겼다 말하고 아 농담이고 멋있네요. 이제 이런 거는 관상용으로 하나 집에 딱 해놓고 키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핸들링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네. 저기 뒤에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던데. 네, 한 쌍으로 오시고. 오, 얘 되게 이쁘다. 그 친구가 훨씬 이뻐요. 와 성격 장난 아니네요. 네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친구. 이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씩씩거리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오고 있어. 오지마 오지마 계속 오는데. 야 생각보다 많이 좀 호전적이네요 성격이. 네 이 친구. 아 얘만 개체 네. 특성인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보는 개체들은 좀 순한 개체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오 야 성격 장난 아니야. 네. 와 진짜 특이하다 이 싱 소리. 꼭 냄새 맡는 것 같은데? 보는 맛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생각보다 지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맞죠. 일단은 저는 별로 안 키우는 걸로. 지금 나이가 이제 21살이시잖아요. 네네. 이제 막상 파충류샵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힘들긴 한데 네. 그래도 손님분들 오셔서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 보면 아 소통하고 네. 이런 거 저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관종이시구나. 네 관종입니다. 파충류샵을 꿈꾸는 꿈나무 어린이들이 되게 많은데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준비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저 같은 8시간 근무하는데 네. 청소 같은 경우는 4-5시간 기본으로. 이거 취미로 할 때랑 좀 다르죠 느낌이? 네 확실히 다르죠. 치는 같은데 이제 좀 넓은 데로 확장하신다고? 네, 밖에 사무실까지 이제 제가 다 완전 쓸 예정이라. 몇 평 정도 비마죠? 다음에는 한 4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제가 그때쯤 좀 다시 한번 놀러 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사연님 우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뭐 구독자 여러분 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놀러 오시면은 보여드릴 동물은 없지만 그래서 입을 열심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부리로? 네. 야부리로? 야, 상당히 패기 있습니다. 이런 샵 사장님은 처음 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충류 더 긴 거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좀.